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골든크랩의 문학을 담당하는 정찬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하면은 다들 그 어려운 학문 내지는 어렵기도 생각하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기초고 모든 공부의 근원이 문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기를 쓰는 방법부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중에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2살 이하의 어린이들 아니면은 100살에 가까이 된 어르신들 몇 분을 빼놓고는 3살만 되면 말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명률이 적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예술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예술의 가장 기초가 문학에서부터 시작하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문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의 정신을 요 들어가기 위해서 문학과 인문학이라는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피력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피력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가치라는 목적이 지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갖춰져야 되고 그 갖춰져야 될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교육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글로 또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문학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이냐? 언어라는 이제 말과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드시 글만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본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구속문학, 구승문학 또는 인쇄화되어 있는 현실문학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전해오는 것도 문학이요. 또 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전해오는 것도 문학이요.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은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문학의 범주에다가 플러스 역사와 철학을 겸비해서 학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이라는 범주는 문학도 학문이죠. 근데 학문이라는 개념 플러스 예술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는 것이 문학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문학은 문학에다가 역사와 철학을 겸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레버럴 아니면 또는 아트. 그래서 자유적인 예술을 우리가 말해서 인문학이라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문학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각가지 생각들, 철학과 사상들을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가원칙에 의한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학문으로서의 값어치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인문학과 문학의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문학은 또 인문학 강의 때 별도로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은 문학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에는 이제 문학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쭉 이제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은 책만 읽고 말로 전해놓는 것만 문학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는 말이 됐건 글이 됐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름답지 않으면은 문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워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재미가 없으면은 읽지 않지 않아요? 얘기도 재미가 있었을 때 귀로 곤두세우고 듣지, 재미없으면 하품만 나오고 잠이 오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워야 되고, 그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머와 위트가 있어야 되고, 재치와 해악이 넘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속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 메시지가 정확하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막 또 중구난방이 돼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니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 나타내는 모든 내용들이 품격이 있어야 되네요. 품위가 있어요. 왜?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의 정신세계, 작가의 인생이 전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교육적이 필요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거기에 주어진 그 메시지가 교육적으로 나타나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레이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한다면은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여운이 남아야 돼. 뭔가 내가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뭔가 느낌이 있었고 배울 점이 있었을 때 그런 항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여운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글은 생명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드렸고 문학이 형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각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